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시사토크 우산의 서상용입니다. 지역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천동 북구청장을 모시고 북구의 현안과 올해 북구의 구정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죠. 네, JCN 울산중앙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박천동입니다. 2016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좋은 기운이 도는 그런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즐겁고 또 유익한 일들이 많으시길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말이죠. 예. 강동권 개발이 7년 만에 재개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네.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권 개발은 아마 우리 울산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김기현 시장님께서도 아마 강동권 관광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막 그동안 롯데에서 해서 아마 지지부진하게 한 몇 년간 해오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롯데 리조트 워터파크 개발이라든지 네. 또 그 유원지 지역에 앞으로 그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신호탄이 될 것 같고 네. 또 시민안전교육체험센터라든지 엄청난 큰 사업을 또 유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그 정자항 국가의항사업이라든지 해서 미디어센터 등 약 한 천억 원 규모의 큰 사업을 가져온 것은 아마 우리 북구가 생기고 처음이 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블루마 시티 내에 도시개발 사업이 착실히 잘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더불어서 강동권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울산의 보배가 되고 아마 우리 울산 창조 도시의 가장 핵심 근간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올해 그렇지 않아도 새해에는 저희들 우리 북구 8개 동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을 나누고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네. 특히 우리 북구가 땅이 넓고 또 이런 그 주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 올해는 정말 변화하는 북구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네요. 네네. 네. 그 특히 말이죠. 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북구에 많았죠. 네. 그 잘된 일도 있었을 테고 좀 뭔가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희들 구정의 슬로건이 창조경제 도시 북구를 건설하는 것인데 창조경제 도시의 가장 기틀을 근간을 만드는 그런 기초 작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행정력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도시의 핵심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또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 개청 이후에 약 10만 명이 증가하면서 연간 5%의 인구 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보다도 한 해 동안 경제 성장률도 약 한 10% 이상 성장할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시민안전체험센터, 미디어센터, 정자항 국가항, 그다음에 연포양정, 소금포 재생사업 등 약 천억 원 규모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등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창조경제 도시를 만드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속에 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계속 또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렇죠. 계속 네. 비사업으로 연결되고 또 빠졌다면 지난 한해 저희들이 아주 상폭이 터졌습니다. 네. 노사민정 그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네. 전국 지자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노사민정 활성화 네. 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우리 지역민들과 많은 협조를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노사가 더 화합하고 갈등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통 말이죠. 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렇게 하면은 네. 요즘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네. 아, 물론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4,500만 원을 네. 네, 뭐 받았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지난해 연말이었습니까? 그 네. 친환경 무상급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조금 미루기도 했는데 네. 그 속사정이 어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5개 구군 중에서 아마 친환경 급식 기본 외에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친환경 급식 자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네.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 실무 전문가를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임기가 되고 해서 이제 나가고 또 좋은 분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무 이상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다는 걱정 말씀이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만큼 또 그런 이야기도 지적도 있었으니까 네. 더 잘 돼야 되겠죠? 예, 예. 네. 아픈 만큼 성숙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면 새해에 추진할 그런 사업들, 그런 예. 이야기들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또 올해 어떤 데 역점적으로 그 사업을 펴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올해는 굵직굵직한 도시 기본 인프라 사업들 네, 네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랄까 도로, 그 도시 재생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동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호계 지역에 도시 활성 정진 사업이 있고 또 연포 양정에 도시 재생 소금 보재생 네.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농소 3동에는 세부리 체육센터가 맞습니다. 작년에 네. 사업을 떴습니다. 네. 예산이 약 한 160억 되는 큰 사업인데 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도 추진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인프라가 우리 북구에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매곡 도서관을 우리 친환경적으로 해서 착공을 하는데 이것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고 특히 그 연포 지역에 많이 그 소외된 지역에 사실은 그 이번에도 우리 김기현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또 돈을 한 10억 5천만 원을 지어서 또 예산을 주셔서 연포 잔디 운동장을 네. 하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고 뭐 이외에 뭐 국시비 사업입니다만은 뭐 철로 이설 사업일까 그다음 오토밸리 209 연결해서 올 하반기에 이제 연결이 되고 7호 국도 경상북도 경계까지 확장하는 사업 그다음 옥동 농소간 연결 사업 등 이러한 도시 인프라 사업들이 연결이 되면 아마 북구가 교통의 최적 요지가 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한 그런 생활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 드리니까 말이죠. 예, 예. 제가 받아들여 봤습니다. 예. 그럼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예.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강동권 개발이었습니다. 네. 기대도 크죠? 잘 돼 갈 것 같습니까? 강동권 저희들도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들 울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는 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2차 산업, 제조업 중심에 일단 이런 경제 체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부가가치가 낮고 네. 거기에 대한 이윤 줄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왔다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2차 산업, 제조업에.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탈제조업, 2차 산업에서 이제 3차 산업으로, 또는 유통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상황에서 이 강동권 개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어떤 이거 산업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강동권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강동권 내에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프라든지 다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관건은 유원지 지역 내에 네. 약 3조 원 가량이 되는 민간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그 투자의 관건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강동권 개발에 대한 말씀 중에 네. 그 산업 구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박 청장님께서 전공이 또 경제학 쪽이죠? 경제학 중에서 이제 자본 투자에 대한 네. 예.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강동권 개발을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강동권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도 기대도 예. 아주 큽니다. 그런데 예. 강동권이 제대로 개발되려면은 그 연계 도로라든지 예. 또 다른 그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과거에 강동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터널이 있기 전에는 네네. 굉장히 그 산길로 해서 넘어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딴 동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터널이 생기면서 그 생활권이 하나가 네. 되고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큰 연결이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도로의 네. 역할이고 그런데 아마 이제 강동이 세계적인 관광 메이커가 되고 관광 도시로 변모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만은 농수운동장에서 직선으로 동대산으로 해서 터널로 연결이 되면은 바로 강동 유원지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도로가 거기에서 강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이제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만은 네. 막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기존 달곡 마을에서 또 파출소 간 육자선이 또 연결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강동 파출소에서부터 신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4차선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런 도로들이 빨리 네. 연결이 되어야만 아마 이 강동 지역 관광지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강동은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해안가로 해서 신명에서 당사까지 거리가 약 한 13km 정도 되는데 네. 그야말로 해안을 걸을 수 있는 데크길을 만들고 네. 또 산으로는 사랑길이라 해가지고 강동 7구간을 해서 사랑길을 만들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제전이라든지 우가항에 테마파크형 뭐 놀이체험공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자항이라든지 당사항에 요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해양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성공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골프장 넘을 수도 있고 온천장 개발도 있는데 막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복합적 균형 있게 잘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네. 농소에서 강동까지 동대산을 뚫는 예, 예, 터널이 예. 생긴다는 이야기죠.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무룡산 그 터널 네. 하고 또 다른 또 동대산 그렇죠. 두 개의 터널이 되는 거죠.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네. 그러면 아주 그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네요. 강동. 뭐 예산 내기 대략 예상액이 한 3천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강동에서 우리가 미호 IC라고 같이 연결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크기 네. 때문에 잘라서 고기하고 또 천국에서 미호 IC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막 이 외에도 또 추가를 한다면은 네. 이제 그 산업 저수지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변 공원처럼 그 데크를 만들어서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강동 블루마 시티 지역 내에 강동 문화센터 또 지금 부지를 올해 매입을 해서
문화센터도 지금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말이죠. 네? 그 요즘 그 강동권 그쪽으로 가보면 네.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네. 좀 뭐 허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올해부터는 뭔가 좀 짜여지는 그런 체계로 나올까요? 그런 모습이 보일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네. 실제는 뭐 소공원이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도심 주위의 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네. 실제 지금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네. 아직 뭐 가로등도 없고 그게 완공이 되면 조합이 완공이 되면 우리들이 관리권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면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아직 조합이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뭐 주민들이 조금 호소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막 조만간 조합이 완공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막 더 좋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조합하고 예. 구청하고 네.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예. 주민들 편에서 예. 좀 그런 그 기반 시설들이 예. 빨리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곡천. 네. 청곡천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그 좋은 그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아시지만 농소 3동에 아시지만 그 명물로는 편백산림욕장 아시죠? 네. 편백산. 천마산 말이죠. 천마산. 네네. 네. 편백산림욕장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네. 저도 가봤는데 아주 예. 좋더라고요. 네. 다 지역에 있으면 또 많이 오고 단체로도 많이 오시고 해서. 편백이 상당히 좋답니다. 네. 그래서 농소 3동은 편백을 대표하는 그런 산림으로 생태 네.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와 연계를 해서 우리 청곡천 네.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거닐고 걷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그 하천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원하고 또 3동이 또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해서 걷는 공간을 만들고 또한 거기 중간중간에 또 테마를 만들어서 또 운동할 수 있는 거기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세부리 네. 체육센터도 맞습니다. 갈 수가 있고 네. 천국문화센터에서도 네. 들릴 수가 있고 또 편백 그 산림욕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아마 그래서 농소 3동은 정말 그 편백으로 네. 또 숲으로 생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 하천 설치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사업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은 차질 없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곡천은 천마산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 지류죠. 동천강 지류가 되죠. 그렇죠. 예, 동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올라가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천마산 그쪽 그 생태 공원하고 네. 그 청곡천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하천하고 예. 연계가 돼서 예. 아주 살기 좋은 북구가 되겠다. 아마 네. 그 무거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궁그랑천하고 그렇죠. 보셨죠? 네, 네. 그 벚꽃이 있고 맞습니다. 네. 물이 그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쪽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하천이 될 것 같네요. 네. 자연미가 있고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북구 하면은 말이죠.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쇠불입니다. 즉, 그, 철광이 옛날부터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직까지 계속 연계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광산은 네. 없지만은 그 축제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근대화, 산업화에 저는 가장 큰 효시가 철의 문화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달천 쇠부리 철장. 네, 맞습니다. 철장은 네. 바로 그 동아시아 철기 문화의 가장 중심이었던 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까도 얘기했던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또 쇠부리 축제란 축제를 우리 구청에서 가장 크게 그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학자들이 또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학문적 가치라든지 뭐 쇠부리 축제할 때는 한중일 국제학술 세미나도 할 만큼 거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거기 지하 갱도에 그대로 거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복원을 할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를 지금 또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올해는 또 그 달창 철창이 지금 흙으로 덮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구비를 약 한 3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네. 관광 자원화 제일 첫 단계, 첫 단추를 끼입니다. 사업으로 네. 뭐 사면 안정화라든지 순환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서 앞으로 그 부지를 네. 정말 그 철의 어떤 그 역사와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철의 역사 공원으로 멋지게 거듭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그 네. 한때 거기에 그 비소가 네.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위험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전에 이제 그 아파트 대단히 건설을 네. 하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아마 흙을 이렇게 복토를 해서 덮어서 지금 현재로는 미소 문제나 환경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막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말이죠. 그 네. 울산 세부리 축제 그 속에 올해는 그 고대 제철을 그 시설을 네.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네.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고대 제철에 대한 그 풀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장인이 계시고 네. 기술자들이 전국에서 우리가 수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세부리 축제를 할 때는 그런 재인 행사를 실제로 모형을 가지고 했지만 은 네. 과거에 똑같이 지금 재인해서 철을 녹이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세부리 축제와 연계해서 약 한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대 원통형 세부리 가마 네. 복원과 그다음에 조 매뉴얼 설계에 맞춰서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최종 목표인 우리 세부리 가마 복원의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산업 역사 그다음에 철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그런 세부리 문화의 초석을 또 다지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그 울산 공업단지 만들면서 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현대자동차 부지에 제철 공장을 짓자는 이야기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농소의 어떤 그 철장하고 네. 연계된 역사적으로도 네. 연계된 발전적으로. 그런 숙명적인 어떤 게 있었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네. 네 결국 포항으로 뭐 제철 공장이 갔지만은 결국 그 농소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축제도 결국 이어져 오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그런 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서 생산된 철을 네. 이제 포항 제철이죠. 뭐 그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했던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서 직접 또 철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네. 여기에 산 정인이 계시거든요. 네. 아직도 계신 말이죠. 예, 예. 네. 그분들의 어떤 정원이라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 지금 철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 그 복원을 하면은 네. 실제로 쇠물을 녹이고 네. 쇠를 생산하고까지 됩니까? 그대로 되죠. 그대로 합니까? 예. 예. 그래서 풀무라에서 네. 예. 그 불을 떼프 가지고 네. 쇠 그 원석을 넣어 가지고 그 재련을 해서 철을 녹여서 그 쇠 제품을 만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소철을 만든다든지 호미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업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 때, 그래서 제품도 네. 빠르기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 때 그렇게 합니다. 하면 정말 그 네.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네, 우리 주민들이 그 거군요. 과정들을 네. 보고 굉장히 그 신기해하시고 네. 특히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그 교육의 산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말이죠. 네, 그 북구에서도 좀 뭔가 그 오래된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북구에서도 네. 그런 사업 계획돼 있죠? 네. 일단 그 도시 재생 사업은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우리 그 호계권 네. 네. 우리 농소중학교 일원에 네. 구 도시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모 사업이 돼서 중간에 우리 그 소방 도로도 내고 삼지 공원도 만들고 네. 해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 과거에 네.
도정법이라 해가지고 도시 해가지고 울산에도 예, 네. 약간 100여군데 네. 도시구에 정해서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네. 도시 흉물서 이렇게 남아있고 네, 잘 안 됐죠. 예, 네. 그래서 도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 이번에 연포 양정이라고 하면 옛날 그 연포는 산포 기항지로서 맞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네. 제일 잘 나거든 그랬죠. 예, 네. 그런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조금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조금 도시가 조금 열악합니다만은 옛날 동네죠 한마디로 예 옛날 네. 동네가 됐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도심을 재개발하고 도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공모가 돼가지고 약간 100억 사업이 되거든요 국비 사업을 했는데 막 여기에도 어떤 그 테마를 넣고 해서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네. 막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제목이 좋습니다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네. 이러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도로 가로막이라든지 잘 정비를 해서 도시가 좀 활력을 가지고 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연포에 이제 운동장도 새로 짓고 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와 더불어서 그 앞에 도시가 아주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속에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기억 되살리기. 과거 그, 네. 그 연포라는 소금 염자지 않습니까? 그 염전이었다는 염전이었죠. 예. 네. 그 이야기 들으면은 그쪽에 그 장어도 많이 잡히고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기가 많이 잡혔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산업화가 되기 전이었죠. 네. 그렇죠. 예. 옛날에 그런 모습들을 공업화. 되살리고. 예. 그것도 연포라는 게 그 조선 삼포 중에 또 하나였고. 삼포. 그렇죠. 삼포기양지. 네. 그래서 뭔가 다시 테마가 있는 예. 그런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좀 말씀 속에 또 현대 자동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구에는 기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체들이 약 한 800여 개, 네. 약 1,000 개 정도 산적을 했습니다. 네.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요즘 또 그 걱정 부분이 예. 그 노사 안정 아닙니까? 예, 노사. 그 참 그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노사 간의 화합이 잘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막 경제도 발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구청 차원에서 네. 또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네. 저희들 북구는 약 800여 개 중소 기업들이 네. 산적해 있는 그래도 기업 도시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 우리 구청의 구 예산에 구 세수의 약 한 절반 정도 현대자동차에서 네. 들어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기업의 역할이 맞습니다. 경제입니다. 네. 경제가 곧 기업이고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노사 간의 관계가 저는 아주 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형태 협력적인 네. 이런 노사 관계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회사나 노동자 다 이렇게 윈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사민정 그 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네. 전국에서 1등하는 대통령상을 표창하는 그런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노동자 역할이 없었으면 안 되겠네요. 예, 네. 노사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우리 구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노사와 잘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노동자 많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리라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노사 관계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네. 또 클리어 노사 관계 민원 센터와 또 비정규직 지원 센터 운영 또 찾아가는 또 사업장 건강 검진 또 기업과 근로자 간 맞춤 채용형 서비스 등 바로 상생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트너십으로서 그런 관계로서 또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일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더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이 경제다. 기업 네. 하시는 분을 확들이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기업에 대한 민원은 찾아가서 해라. 원스톱을 해라. 할 정도로 저는
작년에도 올해도 작년에 100억은 올해 보고 기업 소상공인 기업 안정자금을 각각 100억씩 100억씩 해서 약 한 200억 정도를 출연할 만큼 뭐 기업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같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노사 안정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은 요즘은 더 부각되는 이슈가 실직자, 퇴직자 문제 아닙니까? 네. 또 새로운 그 일자리를 또 찾아줘야 되고 앉아 이런데. 예, 그래서 북구에서 중장년 일자리 네. 그 희망 센터를 개소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센터인지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네. 은퇴 후에 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3대학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전국에서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발전재단의 어떤 그 울산 중장년 네. 일자리 희망센터를 우리 북구에서 유치를 작년 11월 달에 개소를 네. 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아시다시피 5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해서 뭐 기업체 어떤 퇴직 그 예정자의 네. 퇴직 설계, 그 다음에 뭐 동행 면접이라든지 또 퇴직 후에 또 재취업하는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생애 설계 등의 서비스를 또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사실 구인구직 또 사실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한 20년 젊어졌다. 맞습니다. 평균 네. 연령이 네. 한 20년 늘어났다. 네. 옛날에 뭐 60살이 지금 40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60이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퇴직하고 난데 일자리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하고 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출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평생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이죠. 근로자들이 여가 시간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교대 시간이 바뀌고 네. 그 근로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이랬는데 네. 그만큼 그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구민들이 뭔가 많이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예. 복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여가 생활 많이 누리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쪽까지도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청 있죠? 안에. 네. 그래서 그 이용률이 우리가 한 60% 70% 정도 네, 상당히 다른 많이 지역보다 아주 높은 한 두 배 정도 이상 네. 높고 또 수준 높은 네. 공연이라든지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뭐 타 지역에도 주민들 많이 오십니다만 네. 상당히 그 호응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요즘 이제 다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문화의 네. 질도 또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가 활용은 문화나 예술 부분에 있어서 예술회관을 활용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걸 알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문화활동 도서관이 우리 아마 우리 그 5개 구군 중에서는 도서문화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주 책 읽는 문화가 네. 잘 돼가 있습니다. 네. 예. 책을 많이 읽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네, 그 개인 문화를 많이 깔고 네. 있고 그 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면적이 넓고 또 자연이 아주 수려한 경관들이 많기 때문에 컨셉이 친환경 그 생태 도시라는 그런 네. 개념에서 많은 공원을 만들고 네. 시민들이 즐기고 걷고 할 수 있는 이런 테마 네. 자연과 더불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형태의 어떤 그 컨셉을 가기 때문에 지금 예로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에 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봤습니다. 너무 자연이 괜찮죠? 네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 요번에 네. 한 5억을 들여서 또 습지를 만들고 네. 포토존도 만들고 아주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즐기고
휴양하고 공기를 마시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무튼 그런 테마를 가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더욱더 가는, 더욱더 만드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술제도 열리고 이러더라고요. 네. 예, 예. 예술제도 하고 또 연포에 가면 또 예술 창작소도 네. 작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작가들도 기록, 직접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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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가 시간과 더불어서 말이죠. 요즘은 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정책 여기에 관심이 그 치중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 저희들 구청 예산이 한 2,600억 이상 정도 되는데 네. 1,000억은 이상이 네. 전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네. 약 그러면 50% 가량이 네. 복지 예산으로 네. 네.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용 예산의 한 반 정도가 그 들어간다는 거죠. 네, 한 50%는 뭐 다른 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뭐 거기에는 뭐 무상 보육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우리 북구형 창조 경제 비전으로 저희들 우리 구정 철학을 네.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봉사와 사랑하는 구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예,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해내서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장애인이라든지 네. 저희들 시설이 뭐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과외라든지 노인복지관 또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해서 복지 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또 장애인 체육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시설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웰피어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특히나 요즘 저희들 마인드가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또 조금 여유가 계시고 또 금전이 계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개척을 하고 네. 또 장학금을 내주시고 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청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네. 바람이 불고 있고 저도 막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늘 어려운 이웃을 네. 도와주는 그런 구청장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 섬김, 봉사 사랑. 예. 네. 그 네 가지 단어만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은 예. 저절로 될 것 같네요. 예. 네. 얼마나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또 돌려서 말이죠. 예. 그 북구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20만 조금 안 됩니다. 20만 19만 조금 네, 조금 더. 예. 네. 그런데 중장기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목표 연도가 네. 언제입니까? 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는 네. 중장기 계획으로 2030년 2030 네. 그 그렇죠. 플랜을 네.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요. 1997년 구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년이 되면 2027. 2027이 27년이 네, 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2027 중장기 플랜을 네.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7에 인구 30만 목표로. 그래서 야구에서 말하면 20, 20 클럽이 있고 30, 30 클럽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홈런 20개, 도루 20개.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2017년이죠. 20주년이 되는 해에 무난하게 인구 20만을 돌파하도록 해서 20, 20 클럽에 먼저 안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10년 후인 2027년에는 인구 30만을 목표 30주년에 30만 명, 뭐 30, 30 클럽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바로 20만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충분히 무난한 게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아파트 허가가 지금 약 한 7, 8천 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데 네, 아파트가 많이 올해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속속 입주를 하면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그 20만. 2027년을 목표로 한 예. 도시 계획을
확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올해 영역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네, 네. 2027년 네. 3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가지 30-30이라는 그런 클럽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저희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에도 그렇지만 소득, GRDP, 네. 소득이 약 한 5만 불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5만 불, 6만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국 평균 한 2배 이상 되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네. 소득을 하고 있는데 아마 30-30이라는 그런 개념은 인구가 늘어난다 하면 경제적인 지표로 봤을 때 굉장히 소득이 높일 수 있는 그렇겠죠. 그런 그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7, 8만 불 모자라서 10만 불을 바라보는 그런 그 토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지금 구청에서 재정 자립도가 약 한 30% 정도 그러면은 앞으로 구 재정이 네.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 재정 자립도 높아지고 그만큼 예산의 여력이 재정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그러면 소득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 30-30 클럽의 의미가 네.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구정책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구상을 해나가는 그런 목표를 세부적인 계획은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거기에 맞춰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 전체의 틀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좀 굵직한 내용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울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계획이라든지 네, 교통. 도시계획 네. 관련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네.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도로, 교통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시계획과 발맞추어서 그렇겠죠. 아시지만 네.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해 요인,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 아시지만 울산공항도 있고 네. 또 철길이 도심 중앙으로 맞습니다. 우리 네. 그런 거 나면 어느 도시에 가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네네. 도시 구청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옆으로 그렇죠, 그렇죠. 철길이 도시를 저행하고 있고 동서간에 이렇게 축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대산, 무령산이라는 것이 강동과 여기를 갈라놓은 역할을 네네. 그다음에 효문국가산업공단, 미포공단이 아시지만 도시 한 중앙에 네.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요소들이 우리 북구의 발전을 그동안 저해했던 그런 큰 요소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철길을 이수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넣는다. 철길을 걷어내면서 거기에 대한 배선 부지에 엄청난 부지가 면적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친환경, 정말 주민에게 돌릴 수 있는 쉼터나 여러 가지 시설물로 돌려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전철이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 다시 보충해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인구에 맞춰서 인구 30만에 맞춰서 하게 되면 시설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신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집 영화관이라든지 이 유럽형 이런 새로운 어떤 모델의 어떤 그 광장 문화가 형성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도심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된다면 이제 새로운 상권 삼산이나 이런 데 상권에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옮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주제만 가지고 예. 계속 해도 한 시간 다 해도 못 알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북구가 말이죠. 네. 그 지역 자체가 아직 그 개발이 다 완전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아직 도화지에 네. 그림이 반도 안 그려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폐선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동해남북선 복선 전철 그 사업 과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로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폐선부지는 지금 도시 한복판일 것 같은데. 2018년 정도 경에 네. 지금 예산 굉장히 지금 사업을 탄력을 붙이고 있는데 네. 이미 저 포항 쪽에는 거의 공사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지금 동대산이나 무룡산 밑으로 한 속을 해서 터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폐선부지의 활용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시에서 지금 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해서 아마 면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역사 부지가 또 효문 역사도 있고 호계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에서 지금 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네. 있는데 당장 몇 년 내에 그 가시적인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날 것 같네요. 예, 지금 그 용역 기간이 막 좀 깊디다 한 2년 정도 대략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마 심사숙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그래 하고 보는데 네. 막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한다면 아마 멋진 그 휴식 공간이랄까 우리 주민들의 그 생태 네. 공간이 나오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북구의 발전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네. 패션비지 잘 활용하면은 네. 그 모습들이 정말 더 괜찮게 네. 표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싶습니다. 정말 그 네. 흉물스럽고 저의 요인이었던 철길이 네. 이제는 완전히 우리 희망의 네. 기회의 땅으로 그렇죠. 오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기대를 크게 지금 가지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올 7월 1일이 되면 2년 네.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한 8개월, 네. 9개월 정도 네, 그렇군요. 됐습니다. 그 지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지금 아시지만 4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는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나간 것 같아요. 벌써 절반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뭐 전국 기초단체들 중에서도 다 보이지 않는 경쟁사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네. 때문에 거기는 보이지 않는 무슨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말 거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이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건재하게 하고 운영을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또 전공이 또 경제고 네. 실물 경제를 공부를 했고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를 정말 창조형 경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창조 경제를 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고 또 기업이 우리 북구에 와서 정말 대한민국 안에 세계 속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네. 관청에서는 그걸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규제 개혁을 완화를 하고 서비스를 민원을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네, 해서 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네. 그 어느 도시보다도 그 네.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참 많이 해 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그 주민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예.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예. 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새해에 주민들과 또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던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제이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엊그제께 구청장에 취임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2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빨리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늘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을 늘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 북구를 정말 그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우리 사람이 살기 좋고 잘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믿고 우리 북구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구청장으로서 또 우리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늘 낮은 자세로 아까에 대해서 주민들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청장님 말씀 드리니까 말이죠. 네. 청장님의 이미지가 예. 정말 에너지 넘치는 청장, 구청장 이렇게 늘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북구도 활기찬 그런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년특집 JCN 시사토크 울산 오늘은 북구의 일꾼 박천동 북구청장을 모시고
북구의 현안과 올해의 중요 구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만큼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되는 북구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구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고 계획한 일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JCN 시사토크 울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